안녕하십니까? YGC 뉴스입니다. 보루토 코믹스 66화의 공개일을 앞두고 일부 해외 소식 통해서 66화의 줄거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떠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나루토, 시카마루, 카와키, 코드 그리고 모모시키에게 지배당한 상태의 보루토, 보루시키가 숲속에 한 데 모여 엄청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보루토 코믹스 65화까지의 이야기. 카와키에게 잠들어 있던 카마의 힘이 부활함과 동시에 65화는 끝났습니다. 다음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가 나날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아직 공개되지 않은 보루토 코믹스 66화의 줄거리를 폭로하는 일명 스포일러가 공개된 것입니다. 스포일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마의 힘을 사용하게 된 카와키는 나루토를 없애려는 보루시키와 맞서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카와키에게 오오츠츠키 이시키와 같은 눈이 발현되어 이시키와 같은 능력 또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중 보루토의 인격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자신이 폭주했을 때 죽음을 택하겠다던 과거의 다짐처럼 보루토는 다가오는 나루토를 뿌리치고 카와키의 공격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는 내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불명확한 내용이니 유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YGC 뉴스였습니다.